네이버 대표이사시죠? 예, 그렇습니다. 예, 2017년 기준 네이버는 총 매출 4조, 순이익 1조 1천억, 영업이익 1조 1천억 정도 그렇게 예상되죠? 예, 그렇죠? 그렇습니다. 네, 그리고 우리나라 뉴스, 그 다음에 미디어 검색 점유율이 70% 이상이죠? 예, 그렇습니다. 예, 자료 화면 준비해 주시죠. 사실상의 거의 독점 상태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? 자, 화면 보시죠. 이것은 예, 삼성생명공익재단 이건희 회장이 이제 이사장이었는데요. 이재용 이사장으로 취임할 당시에 미래전략실 최모 전무 그리고 장모 전 사장간에 주고받은 메시지 일부입니다. 내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. 네이버와 다음에서 대상 기사를 모두 내려갔습니다. 내일 오전에 저는 다시 나와 체크하겠습니다. 포털 측에도 부탁해 두었습니다. 그 아래는 어제 네이버 다음 양포털 뉴스팀에 미리 협조 요청해놔서인지 조간 기사가 전혀 포털에 노출되지 않고 있습니다. 이 문자 관련돼서 보신 적 있습니까? 네. 네, 다음 화면 보시죠. 그 다음에 한국프로축구연맹 김모 팀장이 네이버에 근무 이사님 계시죠? 그분에게 보낸 문자입니다. 읽어보겠습니다. 제가 K리그 기사 관련한 부탁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. 그리고 부탁을 했어요. 이거에 대해서 지난 10월 20일 날 그 다음 화면 보시죠. 한 이사님은 인정하고 사과를 했죠? 그랬죠? 예, 그렇습니다. 예, 뉴스 재배치 관련돼서는 네이버에서 처음으로 인정했죠. 그렇죠? 예, 의원님. 자, 그러면 지금 이거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 지금 부탁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했는데, 그러면 그 전에 미래전략실 그 이거 내용 보면 분명히 부탁한 것 같은데, 그때는 그렇게 부탁받고 재배치한 적 없습니까? 의원님, 스포츠 쪽은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인정하고 사과를 정식으로 드렸던 거고, 삼성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. 이거는 자, 삼성으로부터 한의사님, 내용을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. 지금 현 정부 들어서 이른바 댓글 조작 사건 국정원에 그리고 사이버 사령부 역시 마찬가지고, 이것은 분명히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범죄 행위입니다. 적폐 중에 적폐죠. 전 정권이라도 반드시 사실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합니다. 제가 네이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. 기사 배치 순서, 실검 순위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의 대화 주제가 바뀝니다. 그리고 여론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. 아까 말씀했잖아요. 뉴스 미디어 검색률이 70%입니다. 제가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지난 5구 대선 때 과연 네이버가 국민을 상대로 그런 범죄 행위를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 제가 관련 자료를 제시해 보겠습니다. 사실 여부는 국민이 판단할 것입니다.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. 통상 실급검 노출 사례는 30초, 만화의 1분 30초 그 정도이죠? 예, 그렇습니다. 저 당시 보면 안철수 조폭 연결된 것은 무려 3시간 38분 30초였습니다. 그 정도 계속 실급검 1위를 하고 있었어요. 아, 의원님 30초. 그건 이 사실관계는 맞죠? 아, 30초마다 데이터가 갱신되는 것이지 30초간 노출되는 것은 통상, 아닙니다. 통상 그리고 재배치에 관여하지 않는 한 3시간 이상 된 경우, 물론 4시간 된 경우도 봤어요. 특정 연예인. 예. 그러나 그 외에 3시간 38분 이상 된 찾아보지 못했습니다. 의원님, 실급검의 노출 이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30초 단위로 이미 어떤 트래킹으로 순서가 바뀌고 있는지 다 자,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아무튼 3시간 38분 30초 동안 실검 1위로 됐던 건 맞죠? 그 사실관계는. 예. 예. 거듭 강조하지만 실검 뉴스 배치는 그만큼 중요합니다. 이게 여론 조작도 가능하기 때문이죠. 아, 의원님, 저희가 이번에 네이버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더없이 무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건 지난번 저 뉴스 제목 관련된 부분에서는 의원님께 따로 설명도 드리고 사과도 드리고 했는데요.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네이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저희가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더 엄중하게 생각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드는 데 네. 더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. 저는 특히 네이버에서 뉴스 편집은 공영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네이버 역시 사회적 책임을 느끼고
예, 충분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다시는 이런 의심 들지 않게 조치를 충분히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렇게 하겠습니까? 네, 열심히 해서 저희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드는데 알겠습니다. 자, 임지훈 대표 이사님.